안녕하세요. 이재부네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네, 여기는 오군 수제 고로케라는 집이고요. 연남동에 있어요. 연남동이 거의 핫해지기 전부터 있었던 집인데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곳입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세요. 하나 2,000원씩이요. 하나 2,000원씩.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무슨 이게 크림치즈 맛이 있고 감자가 있고 카레가 있고 팥호두, 호두팥이 있어요. 아하. 이면은 약간 탄 거부터 먹어야겠다. 어머? 네, 에어프라이가 꺼졌습니다. 크림치즈네요. 2,000원이면 싼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이건 좀 오빠가 왔네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맨날 망원시장표 가서 하나 500원짜리 사 먹다가.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은 감자랑 카레예요. 이거. 아, 위가 줄었다면서요? 아, 제가요? 뭐. 대학 같았는데 진짜 커요. 그런가? 어, 이거 큰가? 진짜 이거 큰 거예요, 진짜로? 아, 진심으로 큰 것처럼 몰랐는데? 저 이거 예전에 사진관 운영했을 때, 그때 토요일 날, 여기 나오는, 고로케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참, 맞다. 님들아, 여기, 고로케가 아마, 12시에 한 번, 4시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드셔야 돼요. 진짜로. 저는 토요일 날에, 사진관 늦게 문 연다고, 이제 핑계대고 12시 정도에 들려서, 진짜 한, 기본이 한 4만원씩 딱 사가지고, 그땐 1,500원이었다고. 오른 거야. 한 3, 4만원 사가지고 사진관에서 토요일날은 하루 종일 도넛 이거 고로케 먹는 날이었어요. 크림치즈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가득 차있는 느낌. 사장님이 요즘에 나는 이렇게 안 오시나 하시고요. 손이랑 비교요? 제가 손이 워낙에 큰데 남자 손보다 웬만하면 더 커요. 내가 남자였으면. 아, 그렇게 3만원치. 아니, 그게 근데 놀라시면 안 되는 게 하루 종일 다른 거안 먹고 그렇게만 먹었어요. 그건 가능하죠. 크림치즈는 단맛이 나나요? 약간의 단맛은 있긴 있네요. 크림치즈만 뭔가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뭔가 배합을 하신 것 같아요. 폰이랑 마우스? 아이폰 이게, 6? 뭐? 아이폰 6, 6S. 그때는 입이 안 짧으셨나 보네요. 맛이 달랐죠? 하나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맛이 한 6가지 정도 돼요. 김치 맛도 있고, 그리고 그 소시지 들어간 거 뭐지? 핫도그도 있고, 꽈배기도 있어요. 약간 계피맛 나는 꽈배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 6, 7가지 정도? 그래서 맛이 다 달라요. 같은 맛이 아니에요. 카레다, 카레. 카레네요, 카레. 이거 종류 바꿔가면서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죠. 제가 입이 좀 짧아갖고. 접에 닦아봐, 무섭네.
매우 논리적. 언니 참치에 먹방은 안 하시나요? 생각보다 참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죠 방송에서. 카레 맛이 많이 강하지 않아서 좋아요. 아우 콜라 시원하다. 옆에 누가 계시나요? 우리 흰단풍님께서 계십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참치 안 좋아하시나요? 예전에 독도 참치 같은 거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아 근데 그때 진짜 멀금나마 갔었는데 진짜 참치. 네, 5분에 한 개씩 더 넣었어. 어머 어머 탔다 탔다 탔다. 아하! 술 색깔이 다네. 어허 어허허 이런 이런 불안하다 했어. 아하 에헤이. 그래도 먹을 수 있을 정도 탔어요. 괜찮아요. 우쩌 시커멓게 다 지나갔어요. 언니 방금 소리 지른 아저씨 누구야? 누가 소리 질렀니? 혼자 살아요. 맞아요. 제주도 라이언. 감귤 라이언. 이번 주 서울 가는데 가양 칼국수 가려고요. 꼭! 꼭 리필해서 드세요. 버섯도, 육수도, 칼국수도, 볶음밥도 하나씩 꼭 추가. 혜님은 빠른 채팅창 잘 보이시나요? 다는 못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은 볼 수가 있어요. 콜라 먹으려고 치킨을 시켜야 할까요, 언니? 어우,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콜라는 사랑이니까요. 아니면 콜라가 드시고 싶으신데 뭘 먹을 핑계가 생긴다 싶으면 콜라. 햄버거 먹고 싶다. 콜라 하면은 뭐. 시즈님 브이로그 봤어요. 가행각수 뭔가? 응? 아, 민정님, 민정이, 민정이. 연남동으로 이사 가고 싶다. 왜 이렇게 맛집 많은 겨? 내일 그렇게 사 먹어야 돼. 연남동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응? 이거 따뜻하게 데웠지요. 에어프라이기로. 운동은 전혀 안 하시나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찐 것 같아요. 감자입니다. 근데 제가 감자를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감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 연남동 가서 만약에 혜님 보면 한번 껴안아도 돼요. 말이라도 해주시고. 마포는요 어서오세요. 말이라도 해주시고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안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번 꽉.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반사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다가 안으면 슝 빡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언니 한번 안을게요 하고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때리면 또 합의금 물어드려야 되니까. 감자 되게 맛있어. 언니 망원시장 닭강정 드셔보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합의금 물어드려야지. 치료비도 드리고. 전원시대 소녀님이 따라하시는 거 보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많이 봤죠, 많이 봤죠. 합의금 물어준 정도의 힘은 되게 세신가 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힘이 조금 셉니다. 네, 나이 들어서 힘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어, 옛날에 비해서. 아, 옛날엔 대단했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 여기까지만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어요. 이 와중에 또 먹긴 먹습니다. 아니 기침, 님들은 기침했다고 해서 밥을 안 드세요? 밥 먹고 살아야지. 서랍 열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니요. 따뜻한 물을 꼭 드세요. 아까 녹화 끄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 전 증상이랑 살짝 오고 있습니다. 마른 기침. 마른 기침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만 잘 끼고 다니면 기침을 덜 해요. 마스크가 있긴 있죠. 근데 살해드리고 뭐 기침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나 차는 지에 코랑 입을 마르게 해요. 아, 근데 진짜 얼음 뭐 버릴 수가 없어. 그래도 그럼 당분간은 오늘까지 좀 마시고 그래도 있으니까 마시고 기침이 나갈 때까지 얼음물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김치 말고요. 마른 기침. 네, 가습기도 양쪽으로 꼭 틀고 닦게요. 비염 있으신가요? 다 있어요. 저는 코는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집이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그때 엄마가 네 기관지는 그때 다 나갔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기관지, 코, 축농증, 어머 죄송해요.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축농증 요 라인이 다 안 좋아요. 요 라인. 그래서 눈도 간지럽고 눈도 맨날 간지러워가지고 맨날 눈 시뻘개져가지고 막 피해 가면 내 손가락이. 호두팔. 여기 호두 같은 게 들어있어서 씹히는 맛도 있어서 좋아요. 언니 고지혈증 없나요? 급 궁금. 고지혈증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피검사에서 혹시 나오는 건가요? 네. 피검사를 했었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었어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고, 근데 피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받았거든요? 피검사에서 있던 거, 나왔던 거는 다 괜찮았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피검사에서 쫙 다 했었어요. 작년 그때 한창 아팠을 때 했던 것 같은데? 밥 맛있어요, 여기. 가글도 자주 해주는 게 좋다. 내일은 삐냐 한번 꽂아볼까 생각 중인데. 노란 거. 진짜 건강은 타고나야 됩니다. 그거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왜 건강은 뭐 이렇게 자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44년생이거든요?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자면, 정말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많고, 아버지도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따신 물을 많이 마셔요, 언니. 너무 다 건강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딨나, 응? 응? 그렇게 속 좀 보여주세요. 어떡하나, 이거? 팥? 근데, 옛날에 비해서 호두가 좀 더 적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내장 비만은 이제 좀 생겨지지 않았을까요? 1년 사이에 한 10kg 찐 것 같은데. 내장 비만은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이번에 피검사 다시 한번 받아봐야겠네. 피검사 받은 지 한 1년 된 것 같거든요. 네, 고운 팥입니다. 호두 보인다. 맞아요. 겉은 바삭하고 빵은 쫄깃해요. 요토는 금요일마다 촬영하고 있죠. 매주 금요일은 아니고. 혜니님, 저 지금. 저도 맞다. 그거 봐야 되는데. 시드니님 영상 보고 왔는데, 시드니님 만나셨더라고요. 아니, 발음이 좀 힘들어요, 시드니님은. 시드니님 만나셨더라고요. 시드니님 만나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최애 두 분 만나시다니. 벤츠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사나님께서 언니 항상 언니처럼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혜님 보면서 많이 웃어요. 늘 씩씩하고, 늘 명랑, 늘 건강.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지니님이 아니라, 시디니님. 예전에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했었지. 자꾸, 시드니님을 시지님이라 그래가지고. 언니, 부유한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요? 혹시 시술 같은 것도 받으시나요? 여기 턱은 제 턱이에요. 턱은 여기는 원래 우리 아빠였나? 우리 아빠가 되게 부위란이세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 닮은 것 같고, 여기는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보톡스를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웃나?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 오늘 박효신 씨 콘서트 티켓 있었구나! 맞아, 오늘 월요일이죠. 아, 몰랐어. 까먹고 있어서. 콘서트 꼭 가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시드니님은 뷰티 유튜버님이시죠. 잠깐만요. 아,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원래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후식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중간에 핑 없어진 점 너무 죄송해요. 녹화를 꾸고 왔어야 되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맛있는 걸로 봬요.